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 LARE8입니다. 우지도 그렇고 8도 드디어 VFC로 나왔네요. 아, 이제 진짜 기다리면 다 나오나 봐. 근데 MCX는 왜? 근데 이건 왜 제품명이 8이 아니라 랄이에요? 8은 소총 자동 경량이라는 프랑스 글자의 첫머리 글자인데 LAR은 라이트 오토매틱 라이플이라는 영어식 이름이지. 아,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못 받았다는 얘기구만. 박스 아트를 보면 확실히 레트로 팬들을 겨냥한 제품이란 걸 알 수 있어. 8은 1950년대 벨기에 FN에서 개발한 총으로 상당히 많은 서방권 국가에서 사용한 굉장히 성공한 총이야. 그러면 이 총은 8이랑 완전 동일한 거죠? 그렇지. VFC에서 판매명만 랄이라고 한 거지. 8 자체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개량형 모델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VFC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이랑 동일한 모델이야. 소형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실총은 우리가 흔히 보던 AR 계열과 달리 7.62mm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기에 가스포트가 있고 꽤 길어. 소형기랑 외부에 보이는 아웃바렐은 스틸이더라고. 가스 조절기도 이게 조절이 되는 건가? 실총의 작동 방식은 가스 피스톤 방식인데 VFC가 이번에 내부에 피스톤도 재현해뒀더라고. 작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없어도 솔직히 아무도 뭘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곳까지 재현한 걸 보면 이것도 작동되는 모델건. 가늠자 조절부도 그렇고 모든 부품 디테일이 엄청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립 안쪽에 아웃바렐과 상부 리시버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속 부품이 스틸 재질이야. 아, 근데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볼트 캐리어도 스틸인데 의외로 좀 가볍고. 그래서인지 리콜 스프링은 약간 약하게 세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블루백 스피드가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얘도 공탄 사격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거죠? 탄창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면 볼트 캐치가 걸리지 않아서 공탄 사격 할 수 있어. 아웃바렐 결합부에는 풀림 방지용 오링을 넣고 조립을 하는데 이 오링이 인너바렐을 잡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의외로 집탄이 좋을 것 같아. 탄창도 생각했던 것보단 좀 가볍네요. 탄창 무게가 약 400g인데 M4 탄창하고 비교하면 몇십 그램 오히려 더 무거운데 보기보다 가볍다는 거겠지. 볼트 캐리어는 리시버 내부의 홈을 따라 움직여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장전 시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야, 이건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 노즐은 21mm로 블록백이 굉장히 찰진 느낌이야. 야, 노즐 쪽에 디테일도 재현을 해놨네. 탄창 멈치는 양손 모두 닿는 위치기는 한데 리시버 한쪽에 깎여있어서 형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트리거 압력은 약 2kg 정도로 딱 적당한 느낌이긴 해. 트리거 리셋이 선명하고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트리거 그룹은 실총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라서 동일한 느낌이지 않을까? 얘는 특이하게 호법이 총목 쪽에 있네요. 포함된 전용 공구로 조절하는데 따로 분해할 필요 없이 바로 조절하는 건 편한 것 같아. 416이나 M4 계열이 가스 조절기나 가스파이프 구조로 조절하는 것보다 부품 수가 적어서 좀 더 직관적이지. 아, 이런 타입은 신뢰성이 잘 안 가던데 어떨지 모르겠네. 그럼 성능 확인 해봐야지.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402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442g으로 가스는 총 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4.7도, 매거진의 온도는 22.8도입니다. 가스를 40g이나 충전하니까 초반에 12발 정도까지 작동 불량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거진의 무게는 434g으로 12발 쏘는데 가스를 8g이나 소모해버린 만큼 과분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스는 30g 정도만 넣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몇 발 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카운트는 204발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정상 작동 범위는 190발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스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190발 정도를 넘겼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집탄이 되게 좋던데요? 근래에 나오는 VFC AR들보다 집탄이 한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챔버 고정도 확실하고 2단 어바를 조립할 때 오링이 인너바를 잡아주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호폭 조절 자체는 나사식이기 때문에 나사를 돌려도 호폭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 건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 호폭만 잘 맞추면 집탄은 굉장히 준수한 수준인 것 같아요. VFC가 플라스틱 재질이 좀 잘 부서지는 것 같은데 이 총은 어때요? 일단 VFC에서 폴리머 재질이라고 하는데 볼트 캐리어의 플라스틱 버퍼하고는 다르게 실총 특유의 단단함을 잘 살린 것 같아서 특별히 파손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부서지던 플라스틱 부품들은 주로 이런 내부 버퍼에 사용되는 부품들이라서 소재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풀스트로크 영상을 찍다가 가늠자부위가 떨어졌어요. 아, 그거 가늠자부가 고정 나사가 풀린 상태로 버퍼를 제거하고 풀스트로크로 때려서 생긴 건데 사실 이건 나사가 풀리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긴 해. 그리고 반동에 나사가 풀린 만큼 요거는 수시로 확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풀스트로크로 굳이 사용을 한다면 우레탄 같은 패드를 잘라 붙여서 반드시 완충제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나사의 록타이트 처리를 좀 꼼꼼하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너는 써보니까 어때? 먼저 첫 느낌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리고 블로우백이 굉장히 경쾌하고 반동도 꽤 있는 편이라서 이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집탄이 꽤 준수한 편이기는 한데 총이 너무 길어서 게임에서 쓰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9발레를 분리해서 소염기를 달고 짧게 쓰면 모를까 제 취향으로는 너무 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작동성 때문에 플라스틱 버퍼가 추가돼 있어서 풀스트로크이 아닌 점이랑 플라스틱 버퍼를 제거하면 풀스트로크는 되지만 작동거리가 좀 길어서 블로우백이 별로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반동은 꽤 좋기는 하더라고요. 일반 퍼프 디노 가스로 풀스트로크 작동이 되는 거 보면 일단 대단한 것 같긴 해. 아, 그리고 사격대 단발인데 한 번씩 연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팔 해머 그룹의 구조상 방아쇠의 높이로 시어를 들어올려 단발과 연발이 되는데 압력이 높은 가스를 사용하면 블루백 스피드와 충격으로 시어가 해머에 고정이 확실히 되지 않고 해머가 전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 네, 오늘 리뷰한 VFC8은 간만에 AR 계열이 아닌 완전히 다른 신제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VFC의 완성형 형태를 적용한 점도 있겠지만 신규 설계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이 컬렉터와 게이머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품의 디테일이나 작동성 모두 훌륭한데 외부에서 나사식으로 조절하는 호폭 구조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은 138만원, 해외 가격은 625달러선입니다. 스틸 부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 제품이어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성능도 준수하고 수집 가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레트로 팬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야, 이거 깔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깔 게 없네. VFC가 아닌 게 아닐까?